다음에 이제 편안한 방패. 뭐야 이거? 쟤 누구지? 킬가르도. 킬가르도. 근데 얘가 왜 편안한 방패인지 알아요? 아 몰라. 얘가 방패를 들고 있으면 얘가 알아서 변신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때려요. 그래서 편안하세요. 알아서 때리니까 편안한 방패야? 네. 참 편안하다. 친구들한테 안녕? 안녕. 안녕. 마이크 테스트. 아, 마이크 테스트. 나는 흥민호다. 나는 흥민호다. 자, 여러분들. 자, 팝파툴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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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제가 알기로 오늘 포켓몬 홈이 열리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브에서 이미 포켓몬 홈을 이용해서 하신 분도 있어요. 예, 뭔가 이제 영상을 만드신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걸 보고서 이거 포켓몬 홈이 연동된 걸 알았는데 이게 사실 큰 이슈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사실 이게 스칼렛 바이올렛이 좀 지루한 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157을 막 다 잡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없는데 포켓몬 홈이 연동이 된다니까 지금 여러분들 갑자기 흥미가 확 올라왔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소드 앤 실드 것까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칼렛 바이올렛에서 소드 앤 실드에 있는 나왔던 포켓몬들을 포켓몬 홈에 넣어서 그거를 바이올렛에 아니면 스칼렛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보여드릴 게 있어가지고 저희는 민호가 저는 원래 잘 플레이를 많이 안 했었는데 민호가 실드, 그치? 실드를 엄청나게 플레이를 했고요. 저도 소드를 많이 했는데 저는 민호만큼은 플레이를 안 했어요, 민호만큼은. 근데 저도 많이 했는데 민호가 실드를 엄청나게 플레이했거든요. 그래서 민호한테 좀 포켓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지금 앞으로 제가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 포켓몬은 앞으로 스칼렛 바이올렛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들 자 잠시만요. 자, 이게 여러분들 이제 민호가 플레이했던 소드 실드 민호가 실드죠, 그쵸? 네. 민호가 실드. 자, 저는 소드를 플레이했고요. 보여드릴게요. 민호가 갖고 있는 포켓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여기 있는 포켓몬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스칼렛 바이올렛에서 이게 연동이 되면. 자, 일단 제가 먼저 장난 아닌 거 보여드릴게요. 장난 아닌 거? 네. 야, 천천히 보여줘. 자, 여기 지금 플레이 시간 보이나요? 플레이 시간? 자랑. 자, 여러분들 민호 플레이. 민호야, 이건 자랑이 아니야. 자, 플레이 시간이 700시간 했고요. 네. 아, 민호, 다시 가봐. 자, 여러분들 도감 400마리. 그쵸? 네. 400마리 이게 중요한 거야. 왜냐면은, 빅부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네, 빅부. 그치, 빅부 있고. 이거 민호 거예요, 여러분들. 민호가. 예, 그래서 이렇게, 이게 대박이네요. 진짜. 예, 여러분들, 민호는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초1인데, 플레이 시간이 700시간이야. 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 됐고요. 다음에 이제 포켓몬 이제 민호 건데, 자 박스 들어가서 좀 보여주세요. 민호가 갖고 있는 것들을 좀 보여주세요. 야, 이게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거 소드 앤 실드. 자, 뭐 별로 옛날 뭐 앞에 있었던 뭐 그런 포켓몬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치 않지만 사실 이제 여기 뒷 부분에서 전설 나오기 시작하면서 장난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제 민호가 소중하게 여기는 포켓몬들이 나올 거예요. 민호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좀 다 보여주세요, 좀. 이루치도 너 따로 모아놓지 않았어? 이루치요? 이루치. 아, 이루치를 따로 안 모아놨어요. 안 모아놨어? 따로? 네. 이게 뭐야? 최강의 박스 4번이야? 네. 여러분들, 이거 다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민호가 쓴 거예요, 여러분. 민호가 다. 민호가 쓴 거예요. 제가 쓴 게 전혀 아니에요. 1번부터. 자, 1번부터. 1번. 와, 최강의 박스 1번. 일단 여기 치면은 나오잖아. 딱 하나씩. 능력치. 와, 여러분들, 최강의 박스 1번, 뮤츠. 야, 이거 여러분들 플레이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연동이 되는 겁니다. 연동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거를 포켓몬 홈에 집어넣고 그 포켓몬 홈에 집어져 있는 거를 스칼렛 바이올렛에 가져와서 얘 뮤츠를 플레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이거 진짜 다음에 펄기야. 와, 펄기야, 여러분들. 그럼 펄기야. 아, 야, 간만에 본다. 야, 이거 진짜, 야, 아, 간만에 보네요. 저도 소드 플레이 하면서 그 동굴 굴에 들어가가지고, 그렇지? 이거 했었는데, 아, 얘 뭐야? 이름이 기아야? 네, 제가 이름 지었어요.
이거 다 제가 쓴 겁니다. 야, 기아야? 그건 난 현대. 자, 자, 다음에 저희가 이러고 놉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 누구냐면 얘 누구야? 아, 나무킹! 나무킹이 지금 누구랑 비슷하냐면은 아, 올리르바. 올리르바도 비슷하고 그다음 어째 올리르바 든 건 비슷하잖아, 그렇지? 네. 올리르바. 그다음에 무쇠 입술 그거? 어, 무쇠 입술. 그렇지. 아, 좋습니다. 이렇게 있죠. 다음에 다음에 이제 피카츄. 얘는 뭐야? 천둥지? 천둥지? 야, 천둥지? 여러분들 제가 쓴 게 아니야. 이거 민호가 쓴 거예요. 야, 천둥지? 얘는 쥐인데 천둥지야? 네. 아, 천둥을 치는 쥐? 네. 자, 자, 다음에, 다음에. 근데 천둥지 옆에. 천둥지 옆에 이거 뭐야? 내가, 저거 뭐지? 저. 거다이맥스. 거다이맥스. 얘는 거다이맥스 된 거지? 네. 거다이맥스. 방어가, 봐봐요. 왜냐면 원래 방어가 낮잖아. 방어 92, 어. 시속은 110. 다음에, 여기 이제 메타그로스는 안 나왔었지. 아, 메타그로스. 이 엄청 좋습니다. 아, 메타그로스. 자. 이 코멘 일단은, 펀치. 일단은, 그, 타입이 강철 들어가면은 나쁘지 않아요. 일단은 강철 들어가면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철. 그 다음에, 그쵸? 강철은 워낙에 얘가 강철 타입은, 이점을 보는 타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멜 펀치가 강철 기술에서 강철 기술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래? 코멜 펀치가? 코멜 아. 펀치가 강철 기술에서 최강 기술. 아, 거의 최강 기술. 아, 최강 기술. 근데 얘는 명중이 90인데? 엄청 센데요, 그래도? 명중 90이면 명중이 90이니까 좀 약간 명중률을 높여야 되는 거가 필요할 것 같은데? 다음에 인텔리리아는 뭐 얘도 아, 얘 거다이. 네. 네 이름이 날샌돌이야? 얘 빨라서 빨라서 아, 빨라서? 네. 날샌돌이? 네, 빨라서 빨라서 아빠도 어렸을 때 별명이 날샌돌이었어, 빨라서. 다음에 이상의 꽃. 이상의 꽃, 아 여러분 거다이맥스. 야, 이상의 꽃 거다이맥스. 아, 여러분들, 아, 이거 다 플레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근데 거다이맥스를 플레이할 수 있는 건가? 아니요. 그치? 네. 거다이맥스는 아니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테라스타를 할 것도 있지, 그치? 얘는 뭐야? 다이언? 얘 이루치 아닙니까? 네, 이루치 아니에요. 이루치 아니에요. 이루치 아니야? 네. 아, 얘 이루치 아니야? 얘 이루치 아니야? 네. 그럼 이루치도 있잖아. 네. 어, 그치? 그것도 여기 있어요. 아, 여기 있어요? 네. 아, 나중에 이루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다음에 또 디스럼버 이름이죠. 아, 디아루가, 그쵸? 아, 디아루가. 아, 여러분들 강철 드래곤. 아, 좋은 거 있네, 그쵸? 강철 드래곤. 근데 이게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여기다 보고 여보라세요. 원래 하늘을 안 나게 생겼잖아요. 어, 근데 이거 하늘은 날아요. 폼을 바꾸면 안 돼? 아니야? 네. 폼을 안 바꿔도 날아? 네. 날라 얘가? 네. 슈퍼맨이야? 아, 우리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우리 니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니쿠. 레쿠자, 레쿠자. 여러분들, 레쿠자. 아, 레쿠자. 여러분들, 요것도 이제 가능하죠. 와, 레쿠자가 드래곤 비행이었구나. 그니까 아빠는 지금 9세대. 지금 9세대는 타입을 거의 다 많이 알아요. 9세대는. 플레이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8세대까지만 해도 아빠는 타입을 전혀 몰라가지고 지금 얘네들 타입이 다 생소해. 잘 모르겠어. 아, 눈이 내려. 아, 진짜 눈이 내립니다, 그치? 네. 이 전용기. 아, 전용기 뭐야? 전용기. 물거품? 아, 물거품 말이야. 다음에 얘, 아, 종이신도. 자, 여러분들. 얘가 이건... 나 풀에서, 풀에서 공격은 1등입니다. 아, 얘가 1등이야? 풀에서? 네. 와, 종이신도. 와. 여러분들, 이게 다 플레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아, 이거 옛날에 소드쉴드 할 때는 진짜 이런 거 생각 안 했거든. 이런 거 막 특수 공격 이런 거 막. 저 그래프를 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저 그래프를 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이제 다 압니다. 얘 뭐야? 네크로즈마. 와, 네크로즈마. 이거 합체한 모습. 야, 합체한 모습이야? 네. 와. 네, 그거 루나랑 합체한 모습. 아, 루나랑 합체했어? 네. 와, 여러분들 이거 다 가능한 거야, 플레이가. 연동기 돼가지고 이제 가능합니다. 와, 이제 앞으로 얘네들 플레이하겠네. 아, 미치겠네. 이거 뭐야? 얘는 또 라티오스. 야, 라티아스는 소드에서 나온. 아, 라티아스는 소드에서. 아, 그렇지. 라티. 자, 아, 라티아스. 라스트 버지. 이게 좀 이게 아, 이게 그거 전용기. 전용기. 아, 근데 이거 은근 기술이 좋아요. 아, 그렇구나. 특수 방어로 떨어뜨릴 때가 있다. 좋죠.
다음에 이제 최영의 박스 자, 2번. 2번 들어갑니다. 네, 2번 들어가 주세요. 첫 번째. 뭐야, 네모? 와, 이거 이제 뭐였지? 얘가 레 크레모, 크레모. 드레모였잖아, 드레모. 크레모. 드레모인데 이름이 레모네. 아니, 크레모. 아, 큐레모. 아, 큐레모. 어, 큐레모. 크레모랑 제크레모 합친 거예요. 아, 큐레모하고 제크레모 합쳤어. 네. 81이니까 반반이네. 와, 큐레모. 아, 멋있다. 반반. 이것도 여러분들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거. 다음에, 엔테이. 아, 엔테이. 아, 엔테이. 불꽃. 야, 근데 이걸 몰랐는데. 칠색조의 전용기 성스러운 불꽃이 얘한테도 있어요. 아, 칠색조가 성스러운 불꽃이 전용기야? 네. 아, 그렇구나. 근데 얘는 전용기가 없는데 왜? 아, 없는데 쓰는 거야? 네. 두파팡, 얘 뭐야? 얘 누구야, 얘는? 얘 뭐야? 왜 손을 잡고 이렇게 흔들어대? 두파팡. 얘 얼굴을 던져서 공격합니다. 얼굴을 던져? 머리를? 네. 머리를 던져서 폭발해요. 아, 그래? 머리가 폭발하는데 자신의 데미지. 자, 얘 깜짝 해달라는 게 저였는데. 어. 위력이 150이야. 명중이 100이고. 와. 특공. 약간 뭐라면 비슷하면은 자신도 데미지를 받으니까 이거는 이제 노말에서 기가 임팩트랑 비슷한 거네. 네. 와. 대장이. 다음에 얘는 뭐야? 두짝. 얘는 저 뭐야? 대짱이. 와. 야, 다트로즈에 간만에 본다. 진짜. 그냥 이렇게만 보면 돼. 아, 그렇네. 거다이맥스네. 다음에 이제 번치코. 이렇게만 보면 돼. 그냥. 아, 번치코. 여러분들 이제 번치코도 플레이할 수 있어요. 아, 조만간. 그랬어? 다음에 아, 여러분들 제르네아스. 아, 사슴인데 이렇게. 아, 뭐야 이거. 아, 너무 이뻐. 아, 제르네아스. 그 다음에 야, 얘 뭐야. 가요가. 이게 가요가. 아, 이거 다 가요. 이거 와, 가요가. 여러분들 플레이 가능합니다. 이거 다 파이어도 이거는 이제 가라르 파이어.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아, 여러분들 나옵니다. 이제 기라티나. 뭐야, 기라티나. 야, 이거 날아다니는 폼이잖아. 네. 와, 이것도 플레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원래 모습도 날아다닙니다. 원래 모습도 있어? 네. 어. 날개 있었어. 어. 다음에 여러분 히드런. 아, 근데 히드런 진짜 별로입니다. 진짜 별로야? 네. 전용기가 있으면 전용기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명중이 75밖에 안 되네. 그래서 별로인 거예요. 어, 명중. 아니 75... 제가 계속 써봤지 자꾸 안 맞아요. 어, 그러면 이제 명중을 높여주는 뭐가 있어야지. 로그홈 같은. 아, 레즈 기가스 여러분들. 요즘 레즈 기가스. 얘 전용기도 있습니다. 레즈 기가스 여러분들. 묵사발. 레즈 기가스는 묵사발. 와, 굉장한 힘으로 상대를 묵사발 만든다. HP가 남아있을수록 위력이 올라가. 그러니까 HP가 처음에 높았을 때 그 때려버리면은 위력이 센 거네. 네. 와. 보스는 안 통합니다. 노말이니까. 노말. 다음에 3번은 어, 뭐예요? 아, 거북왕.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거북왕. 다음에 이제 뭐예요? 얘. 옆에. 얘가 이로치. 아, 이로치 아닙니까? 이거 이로치. 여러분들 이로치. 무한다이노 이로치입니다, 여러분들. 저기 무한다이노. 어, 다음에. 마그마번. 아, 얘 마그마. 오. 다음에 옆에 거. 얘 누구야? 이제 아마루스 지나요. 아, 그래? 근데 이게 밤에만 지나고 어. 티고나스는 밤에 낮에만 지나요. 아, 그래? 여러분들 밤만. 아, 여러분들 저는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호는 이 소드 실드 플레이 할 때 진짜 많은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몰랐는데 아, 이거 아고용. 이 지나는 아. 특이합니다. 야, 아고용. 얘가 지나는 게 용의 파동이 없으신 분들은 지나 못합니다. 아, 그래? 용의 파동이 저 기술에 있어야 레벨업 어. 하면 지나가 돼요. 아, 그런 거야? 용의 파동이 있어야 되는 거네. 근데 100레벨에도 지나듭니다, 이거. 아. 어. 100레벨 하고, 그리고 용의 파동 배우고 레벨업 하면은 됩니다. 그 레벨을 올라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자마젠타. 이거 뭐야? 이거 이로치 아닙니까? 이로치. 아, 자마젠타 이로치를 갖고 계시네요. 이야, 이쁘다, 이뻐. 자마젠타 이로치 이쁘다. 네, 이건 아시죠? 이야. 라이언에도. 근데 왜 거스턴이 없냐? 아니 이거 잠바젠타 이로치 너무 이쁜 거 아니야 이거? 근데 거스턴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패가 없잖아. 근데 그렇기도 하고 어. 아이언 헤드가 거스턴이에요. 아, 아이언 헤드가 거스턴이야? 네, 변신하면. 아, 그래? 그러니까 방패가 있어야지, 방패가. 네. 그치, 방패를 지워줘야지. 다음에 이제 민피아 요거. 자시안! 자시안 이로치! 아, 이거 이것도 멋있네요. 아, 근데 아빠는 개인적으로 자마젠타가 저 색깔이 훨씬 이쁘다. 와, 근데
자시안도 너무 멋있다. 얘도 아이언헤드가 전용기입니다. 아이언헤드 전용기 이것도 마찬가지고. 얘도 칼을 들어야 돼, 그치? 아 마이핀 이거 다른 거 색깔 다른 뭐야 이루치야? 아니요. 뭐야 아 이거는 저거 한 거지? 돌아서 아 소드앤실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이 마이핑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색깔을. 이런 식으로. 다음에 이제 가르파이어 좋죠. 가르파이어 엄청나게 좋은 녀석이죠. 가르파이어 가르파이어 풍금코. 그 다음에 이제 블랙키 블랙키 유명한 블랙키. 그 다음에 이제 아 일격. 네, 일격이야? 네 일격. 일격 연격은 바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아 일격 야 일격 으아 전용기 야무까지 다. 아 이거 연격 일격 아 기억이 그냥 캬 얘한 기충준이 있잖아. 이 기충준이 있는 게 사기거든. 기충준 필요 없어요. 아 그래? 네 나무깡타가 아. 이게 반드시 급소에 맞고 아 반드시 급소에 맞아버려. 쓸 필요가 없네 기충준. 아 좋아 좋아 아 이제 조만간 연격 일격 다 봅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냥 얘 자마젠타 그냥, 그냥 일반 아 닭꼬치 아 맛있는 닭꼬치 야. 다음에 누구의 옆에 거 메시붕 오 메시붕 벌레 아 얘 무슨 벌레 와 근육맨 벌레 와 루카리오 루치 아닙니다. 아 루카리오 다음에 이제 텅비드 자 아 이거 뭐야 이큰 먹보 악시킹 아 악시킹. 근데 이거 포켓몬 중에서 체력이 제일 높습니다. 다이맥스 하면 무려 체력 와 체력이 거 600이네 와 체력이 600이야 이거 지금. 그리고 얘가 다이맥스로 하면은 1200 몇이 아니 이거 그러면은 만약에 누르치기 이거 지금 누르치가 없는 거잖아. 보세요 누르치가 없는 건데 누르치 하면은 이거 600 700까지 넘어가겠는데? 와 아 이거 봐 누르치가 최대치가 아니잖아. 네 야 이거 누르치를 제대로 바꿔버리면은 야 이거 장난 아닌데? HP가 거의 700 되겠다 700 다이맥스 하면은 이게 700에서 다이맥스 하면 끝장 나겠다 얘. 1400이지 야. 700 더하기 700이니까 다음에 이제 스칼렛 바이올렛에서도 여러분들 제가 격투로 하나 키우고 강철로 하나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민호는 이미 실드에서부터 그렇게 키웠던 거예요. 저는 그걸 늦게 한 거고 예 여러분들 이게 같은 게 아닙니다 절대. 다음에 이제 편안한 방패 뭐야 이거 제 누구지? 킬가르도. 킬가르도 근데 얘가 왜 편안한 방패인지 알아요? 아 몰라 얘가 방패를 들고 있으면 얘가 알아서 변신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때려요. 그래서 편안해요. 알아서 때리니까 편안한 방패야? 네. 참 편안하다. 자 다음에 삼겹살. 아 삼겹살 뭐야 이벨타르? 네 이루치면 이루치 삼겹살입니다 이거. 레지 시리즈 나오잖아요. 레지 시리즈 레지 스틸 맨 마지막 잡는 건가? 레지 스틸이? 아니요 레지 스틸 맨 첫 번째. 아 레지 얘가 맨 마지막인가? 레지 에리키가 마지막. 레지 에리키가 맨 마지막인가? 아니면 아. 둘 중에 한 개를 골라야 돼요. 아 그런 건가? 네. 다음에 이제 라티아스. 아까 라티오스 있었잖아. 네. 이거 라티아스. 이거는 이거 소드만 넣는 건데 어떻게 돼? 아빠 옮긴 거야? 아니요. 그럼 뭐? 아빠랑 같이 잡은 거죠. 아 아빠랑 같이 잡은 거구나. 이제 오 페로코체. 근데 뭐야 얘는? 얘는 투구푸스. 아 메어코뿔이 나왔고요. 다음에 에이스번. 다음에 이제 얼음 닭꼬치. 얼음 닭꼬치. 아 도대체 이거 얼음 닭꼬치 이거 누가 이런 걸 왜 얼음 닭꼬치. 그다음에 이제 지가르데. 아 지가르데도 엄청 좋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얘 누구야? 껍질. 야 껍질? 얘 뭐야? 껍질몬. 껍질몬이야? 네. 아. 근데 얘가 진짜 특이하거든요. 껍질몬? 얘 체력을 보세요. 뭐야 체력 1이야? 레벨이 100인데? 네. 레벨이 100인데 체력이 1이야? 네. 이거 톡 치면 죽는 거 아니야? 네. 그냥 톡 치면 죽어요. 근데 호흡 불어도 죽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불가사의 부적. 아 불가사의 부적 특성 속도가 굉장한 기술만. 아 근데 이거 굉장한 건 너무 쉽다. 굉장한 건 너무 쉽지. 솔직히 급수면 모르지만 굉장하는 잘 맞잖아. 얜 죽겠네 금방. 근데 급소 맞으면 얘는 안 죽는다고. 아 급소도 아니네. 굉장한 기술만이네. 아 그러네. 야 그럼 이게 얘 전용기라고 칠 수 있는데 왜냐면 얘 치료 1이잖아요? 스피드가 좀 느려요. 얘 야속을 쓰면 무조건 선제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이맥스하고 때리는 거. 아, 아니면 트라스터라고 야스.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예, 끝이에요. 자, 이제 나머지들은 이렇게 대충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거는 민어가 완전히 소중하게 모으고 있는, 소중하게 여기는 이 소드 실드에서 지금까지 플레이하면서 모아놓던 거, 되게 소중한 거, 그거 보여드린 거고요. 되게 좋은 거?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만 먼저 보여드렸고요. 저가 소드가 더 있어요. 제가 또 소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영상을 찍어서 루기아도 있다, 그렇지? 루기아 83레벨 이런 거 안 키우거든요, 우리. 나 키웠는데. 알았어. 자,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영상은 빨리 올려야겠네요, 제가. 최대한 빨리. 자, 여러분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저희들 영상 찍는데 큰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 예. 요, 그란돈. 아, 빨간색 그란돈. 아, 간만에 본다. 실버. 진짜. 뭐야, 실버디까지. 아, 실버디 이거 실버디를 어디서 받았더라? 그렇지, 이거. 로드타워. 이거 여러분들 실버디는 잡는 게 아니고 받는 거예요, 그쵸? 네, 받는 거. 지나요. 받는 거. 야, 여기 또 좋은 거 많네. 레시나무. 와, 여러분들 레시나무. 그쵸? 책. 반전을 하고 보면은 레시나무가 검은색이 되어 있어. 아, 이런. 제 큰 놈은 완전 색이 달라 있어요. 얘가 제 큰 놈이 된 거예요. 아, 난 뭐 하나 했네. 얘가 제 큰 놈이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제 큰 놈은 레시나무.